성문 종합영화. 이것도 뭐야? 올드북 시대. 이거는 전자사전이에요. 처음 봐요, 저. 아이패드로. 이걸 어떻게 할까? 올해는 영어를 끝내셔야 되잖아요. They likes K-drama. I think I know Korean drama. Play? Enjoy? Yes. 꾸준히 절대로 포기하시지 말고 K-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모습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복이라니. 교복을. 40년 만에. 진짜 잘 어울리세요. 근데 유진 씨는 얼마 전까지 입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3년 전까지. 너무 예뻐. 근데 예전엔 되게 칙칙한 느낌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색깔이. 옷 자체가 색깔이 되게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열일하셨어요. 아주. 근데 오늘 왜 입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세대가 좀 구분되는 느낌 드세요? 네. 저 이게 근데 제목을 몰라요,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알아요. 러브하우스. 자, 열리면서. 이거 러브하우스. 아니, 이거는 지금도 계속 쓰잖아요. 사람 어디 들어가면 따라따라따 하면서. 요즘 사람과 옛날 사람은 구분 짓는. 닥쳐. 아,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 뭐 곡이네요. 무슨 챌린지죠? 아이씨, 챌린지? 이거 아니야? 수파! 정답은? 대목 맞춰야 돼? 천둥여왕 지키는 무사 이름 비담 아니야? 너무 아쉽게도 아니니까. 아쉬운 거 맞아요? 비밀스럽게 담소를 나눈다? 비슷해요? Z세대 비주얼 담당! 별다줄이에요, 진짜로. 요거는 PMP라고 했던 거고요. 요거는 전자사전이에요. 책들 안에 있는 단어나 이런 게 여기 안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서칭만 딱 하시면은 어, 컬러야 심지어! 우와! PMP라고요. 여기 안에 인간 같은 걸 넣어서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옛날 인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길고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하나도 하면 좋았던 게 일단 짧아요. 뭐 10분 내외로 되게 강의 자체가 짧고 더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하게 중요한 것만 딱딱 알려주는 일단은 계속 말하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자신감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얘기해보세요 라고 인강 중에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게 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핸드폰이 발달되다 보니까 아이패드로 공부하기가 쉬워졌다고 해야 되나? 이걸로 이제 바로 인터넷 연결해서 보고 바로 필기도 할 수 있고. 나도 이걸로 해요? 네. 일을 하다 보면 계속 땅에 돌아다녀야 되고 막 출장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러는데 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맞아. 그런 게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엥? 성문 종합영어. 이걸로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책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조금 외우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뭐 그냥 글자까지는 다 외우고 적고 외우고 적고. 근데 옛날 분들은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많았어요. 잘 때 베개도 많이 쓰고 음식 같은 거 놓을 때도 많이 쓰고 올드북 시대. 그리고 지금도 항상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발음할 때 아, F, 뭐 P, AI 어 맞아요. 트레이닝 그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최종 애프터 미션을 설정을 할 건데요. 혹시 각자 생각하신 미션이 있으실까요? 그 요즘에 한류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특히 오징어 게임. 거기 보면은 이제 한국의 뭐 전통적인 놀이들이 많이 나오죠. 외국 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대결도 해보고 제기차기라든지 딱지치기 제 전공이었죠. 제가 김치 없으면 못 살거든요. 확실하게 좀 김치가 한국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김치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음식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김치를 널리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한복을 입고 한복 어떠냐 소개도 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무 예쁠 것 같아. 한복을 영어로
한복은 한복 아니야? Beautiful Korean traditional clothes. 오, 오, 딱 맞는 단어다. 갔을 때 이제 영어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붙으신 것 같고 애프터 미션도 각자 특색 있게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두 분. 이거 입고 집에 가야 돼.